어르신 제 이야기 똑바로 이해하셨어요? 예. 예. 에, 문재인 잘한다. 잘하는 것도 뭐 있네. 아니 그냥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얘기 붙이신 거예요? 어? 문재인 잘한다고 생각하시고 얘기 붙인 거예요? 아니. 문재인이 못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다 붙여야 되고 아. 잘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다 붙여야지. 그거 봐, 이해를 못하셨네. 이해를 못하셨네. 예. 자, 이거 하나 붙이고 가세요. 예. 자, 여론조사 중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문재인 잘한다, 못한다. 문재인 퇴진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자, 이거 하나 붙이고 가시죠. 예, 문재인 퇴진 찬성 반대. 예, 하나 붙이고 가세요. 네? 안 붙일래요? 자, 여론조사 참여하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예, 이거 몇 개 주소 몇 개? 안 돼, 안 돼, 한 개. 한 개 필요 없어요. 일단, 일단 예, 일단 한 개. 시부라는 걸 쓸게. 예예예. 예,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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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고 붙여야 돼. 예? 문재인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다 붙이고 못한다고 생각하면 여기다 붙이고. 자, 여론조사 중입니다. 찬성 반대 하나 붙이고 가세요. 돈 안 받습니다.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에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이고 이거 요거. 너도 하나 붙일래? 어? 자, 엄마 하나 붙여요. 예. 네. 문재인 잘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 붙여보세요.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자, 여론조사 참여 좀 하고 가세요. 문재인 퇴진 찬성 반대. 자, 여론조사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문재인 퇴진, 조국 퇴진, 찬성, 반대 하나 붙이고 가세요. 뭐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다 죽고 나서 뭐 붙일래요? 이거 하나 붙이고 가요. 이거 하나 붙이고 가. 하나만 붙이고 하면 돼, 그냥. 아, 자, 빨리 붙이고 가. 네. 어, 예. 잘한다 생각합니까? 문재인이. 잘못 붙였잖아. 잘못 자. 고쳐요, 고쳐. 잘못 생각했으면 빨리 고쳐. 아니야, 아니야.
수정 안 했는 거 아니야? 패스. 17개. 어? 뭔지 넣었어. 자, 반대 19명. 찬성이죠, 찬성. 내가 붙이면 안 돼. 이제 뒤로 와야 자. 내가 잡고 있을게. 자, 이거 하나 붙이고 가세요. 화이팅! 젊은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여론조사 참여하고 가세요.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시죠.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자,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여론조사 중입니다.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자, 하나 붙이고 가요. 예, 네, 돈 안 받습니다. 자, 여론조사 중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문재인, 퇴진, 찬성, 반대.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돈 안 받습니다. 아니, 그래가 되나? 반칙이야. 자, 빨리 붙이고 가요. 자, 하나 붙이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말고 하나 붙이고 가세요. 하나 주세요. 네. 아이고, 붙이셨습니까? 예. 예. 어머님, 예. 예. 문재인 잘하고 있습니까? 예. 어디 붙이세요? 원합니다. 요 붙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 찬성. 동반 퇴진 찬성한다, 반대한다. 반대. 아, 문재인 잘한다. 조금 잘한다. 뭐야? 동반 퇴진 상승한다, 반대한다. 제가 뉴스 이렇게 안 보이긴 해. 예, 저는 뉴스 싫어합니다. 문재인 대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네. 와커버스입니다. 예? 수정을 해야지, 수정을. 안 된다, 안 된다. 몇 개는 한 두세 개 정도는 잘못 붙인 사람들이 많아. 이해를 보죠. 자, 하나 붙이고 가세요. 예, 네, 찬성 반대. 자, 여론조사 참여 좀 하고 가세요. 자, 어머니 하나 붙여봐요. 문재인 퇴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문재인 좋아요? 안 좋아요? 몰라요. 네. 자, 여론조사
참여하고 가세요. 문재인, 퇴진, 찬성, 반대. 자, 하나 붙이고 가세요. 문재인, 퇴진, 찬성, 반대.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자,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자,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아, 예. 예, 맞아요. 예. 약을 완전히 죽이게 되겠네. 예, 예. 내 날씨라는 게 진짜 뜨거워. 말도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자,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자, 하나 붙이고 가세요.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빨리 붙이라. 이리 와, 찬성. 붙이라, 올라. 와, 찬성. 아니,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문재인, 퇴진 해야 될까, 아이가? 자, 안 붙였잖아. 이건 뭔겨? 찬성은 뭔데요? 찬성은 문재인 조국 잘못하고 있으니까 퇴진하라고 붙이는 거고. 네.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여론조선입니다. 스틱 하나 붙이고 가세요.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여론조사 중입니다.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하나 붙이고 가세요.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자, 하나 붙이고 가세요. 시민단체입니다. 아, 네. 네. 우파. 예, 네, 좌파가 아니고. 니도 하나 할래? 예, 해라. 벌써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 예, 그치. 그치. 맞을래? 나가나 봐라. 오케이. 좋아, 최고야. 자, 웃지마 말고 하나 붙여요. 하나 붙이면 안 돼, 웃지마 말고. 하나 붙여 가요. 예? 네? 아, 한 사람당 한 개야. 자, 여론조사 참여하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하나 붙이고 가시죠. 아이고, 여기까지 일부러 오셨네, 또. 예. 네. 아니, 아니. 퇴진에 찬성이냐 반대냐? 집에 가라. 예, 집에 가라. 예, 예.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여론조사 중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어머니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하나 붙이고 가요. 문재인, 퇴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문제 그럼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을 네. 네, 찬성하십니까? 찬성이지. 반대하십니까? 나가야 돼. 비. 예? 비. 변. 조금 전에. 자, 여론조사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여론조사 중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우리가 조작, 아니, 우리는 조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잖아, 있는 그대로. 텔레비에서는 조작해도.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이게 진실 아닙니까? 이게 진실. 이게 이제 3개월. 예. 그런데 민주당에서 나와가 한 것입니다. 혹시 조작을 하시죠? 저요? 우파. 우파 맞네. 예. 아니, 생기는 거 보면 몰라요. 내가 좌파처럼 생겼나? 자, 어머니들도 하나 붙이고 가세요. 예. 엄마들은 뭐, 조금 반대하는 오른손. 자, 여론조사 참여 좀 하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하나 붙이고 가세요. 좌파들, 그 좌들이 깨가 많아가지고. 이래가지고 한 위가 여기 나오는데, 찬성으로. 그러니까요. 동반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수고하세요. 네, 예.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여론조사 중입니다.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하나 붙이고 가세요. 예. 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야, 아이, 이거 참.
어, 차, 차, 차. 자, 이게 여론입니다. 이거 하나 붙이고 가세요. 문재인, 태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대구 북구 상벽동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문재인, 조국, 동반, 태진 찬성. 이만큼이 나 세리도 못하겠다. 반대 18명. 자, 정정합니다. 반대 20명. 찬성은 내가 세리도 못하겠습니다. 하나 붙이고 가시죠.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태진 찬성 반대 여론조사 중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여론조사 하고 있습니다. 자, 좌파든 우파든 여론조사 참여 좀 하고 가세요. 자, 좌파든 우파든 한번 와보라고. 새끼가 침을 딱 뱉고 가네, 개새끼. 엄마. 아니, 저 흰티 입고 가는 새끼.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태진 찬성 반대 여론조사 중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돈 안 받습니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네, 자, 태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하나 붙이고 가세요. 하나 붙이면 또 해야 돼. 어르신 하나 붙여 가시죠. 문재인, 태진 찬성 반대. 예. 거기다가 태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이죠. 그럼 찬성이면 여기다 붙이세요. 아무데나. 아니. 아, 예, 예, 예. 빈 곳에. 예, 빈 곳에. 예. 새끼 저거 아까 저거 그대로 깔라 그러다 내가 참았다. 여기, 여기.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태진, 찬성, 반대 여론조사 중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동반, 태진 찬성이냐 반대냐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이거 하나 붙이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여론조사 중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아이고, 이거. 붙이셨어요? 찬성. 아, 예. 아, 화이팅.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 돌리고, 돌리고. 자, 여론조사 중입니다.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하나 붙이고 가세요. 안 붙이신 분들. 자, 하나 붙이고 가요. 자, 문재인 퇴진 찬성 반대.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자, 변동 없이 반대 20명, 찬성은 억수로 많답니다. 많아요. 억수로 많아요.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여론조사 중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요. 예, 네, 문재인 퇴진 찬성 반대. 하나 붙이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자, 자, 붙이라, 붙이라. 붙이라, 붙이라. 붙이라. 찬성이든 반대든 붙이라. 자, 하나 붙이시죠. 문재인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붙이라, 빨리. 자, 너도 교육 잘 받았는 거 한번 보자. 많은데 붙인데. 너 이거 한다고 효과 있어요? 아, 정신 못 차는 사람들 보고 늦게 해야지. 아니, 여기 다니시는 분이 능력 있잖아요. 방송은 조작 아닙니까? 예? 그 지금 이거는 실시간 우리가 뭐 선생님도 없고 쓰니까 계속 나가지고 있잖아요. 여론 확산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여론입니다. 방송만 보고 우리한테 기박을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네. 자, 스티커 안 붙이신 분들 붙이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안 붙이신 분들 붙이고 가세요. 저 하나 붙이고 가있어. 아예 빨리 붙이고 가세요. 뭐 예. 나라 망한 뒤에 붙여봐야 뭐 뭔 소용 있겠습니까? 동반 퇴진 찬성한다 반대한다. 빨리 빨리 여기 이제 한번 입으라. 예? 여기 한번 입으라. 저쪽에 저쪽에. 자, 여론조사 참여 좀 하고 가세요. 자, 현재 압도적인 찬성 여론, 예, 대구 북구. 찬성이 해봤습니까? 알잖아. 아니, 뭐, 이게 여론이 아닙니까? 예, 여론이지 않습니까? 테레비에서 하는 건 다 가짜고, 예. 자, 나라 망한 다음에 붙이고 싶어도 못 붙입니다. 하나 붙이세요. 내 돈 안 받을게요.
자, 여론조사 참여 좀 하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자, 하나 붙이고 하시죠. 네. 문재인, 조국,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네. 자, 하나 붙여주. 네, 예, 예. 자, 대구 젊은 사람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냥 가면 안 된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자, 그냥 가, 뭐, 빨리. 대구 사람 안 모이네. 나 대구 사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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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나중에 붙이고 싶어도 못 붙여. 자, 자. 자, 어머니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여론조사 참여하고 가세요. 자,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퇴진, 찬성, 반대. 자, 빨리. 하나 붙이고 가요, 붙이고.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퇴진에 찬성하냐고? 반대하냐고? 문재인 잘한다? 못한다? 여기다 붙여야지, 그러면.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여론조사 중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그냥 가지 마시고.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어머니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퇴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퇴진에 찬성하시면 여기다 붙이시고요. 반대하시면 여기. 문재인 잘한다? 못한다? 여기다 해야지, 그러면. 문재인,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뒤에서 찍어야 돼. 그러게 말이. 저 재수하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누구는 씨 막 화분에 돈 갖다 바치면서 막 1년도 공부하고 죽을듯이 막 대학교 가라 하는데. 그러게 말이. 조국이 딸은 그냥 바로 그 논문 그거 하라 갖고 바로 대학교 왔으니까. 딸내미 스펙을 가짜 스펙을 얼마나 쌓아줬어. 텔레비 보면서. 응. 어디 저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여기에 지금 조국 사태에 분노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골빈 사람들 아니에요? 야, 대구도 응. 반대.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 분노하고 있죠, 지금. 서울대학교 봐요. 다 나오잖아, 시위에. 그럼 경북대, 어? 계명대, 영남대, 대구대 얘네들 뭐 하는 거 모르겠어. 나도는 모르겠지. 왜 촛불 집회를 안 해? 부산대도 하는데. 경북대도 이제 하는 거 같던데.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그 경북대 앞에 갔다가 자, 좌파 새끼든 우파든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이게 여론입니다. 임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내가. 자,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여론조사 중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문재인,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직장하다.
하나 붙이고 가세요. 하나 붙이고 가시죠.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나중에 붙이고 싶어도 못 붙여요. 하나 붙여요. 1호기 안물 안궁이 뭐지? 그냥 뭐 모릅니까 이런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거. 네. 좌파예요? 좌파 유튜브인가? 아니요, 그냥 유튜브인데요. 처음 보는 거네요. 네, 내가 봤을 때 이게 유튜버 이게 좌파 유튜브. 자, 여론조사 중입니다.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아, 진짜?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하나 붙이고 가세요.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아, 그래? 자, 어머니도 하나 붙이고 가세요. 문재인 퇴진을 문재인 집에 가라고 생각하시면 찬성이다 붙이시고. 뭔데요? 문재인 조국 퇴진 찬성 반대. 이거는 뭔데요? 하나 붙이시라고. 뭔데?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하나 붙이고 가시죠. 안 된대. 아니, 퇴진을 찬성하면 아. 예. 아. 예. 자, 여론조사 참여하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돈 안 받으니까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잠시만 자기야. 자, 여론조사 참여하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여론조사 중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뭐 기분 나빠도 어쩌겠어. 이게 뭐 여론인데. 뭐 성질 내고 뭐 해봐야 뭐 별 볼 일 있나? 몰라. 여기 붙이면 성질 내면서 가네.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자, 반대 하나 붙이면서 짜증을 팍 내고 가네요. 어떤 아주머님이. 여론조사는 기분 좋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에, 자기 의견을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짜증 낼 필요 없습니다. 이게 리얼 여론조사입니다. 좌파들 뭐 기분 나빠도 어떡하겠노? 가짜 여론조사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죠. 자,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돈 안 받습니다. 그냥 스티커 하나 붙이세요.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하나 붙이고 가세요.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하나 붙이고 가시죠.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돈 안 받아요. 그냥 하나 붙이세요. 예. 네. 뭐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죠. 자,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문재인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반대에다 붙이시고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찬성에다 붙이시면 돼요.
자, 하나 붙여요. 뭐 창피할 거 뭐 있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자, 돈 안 받을 테니까. 자, 찬성하시든 반대하시든 하나 붙이고 가세요. 문재인, 퇴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나 붙이세요. 찬성을 붙여야죠. 하나 붙이고 가세요. 아니, 동방 퇴진 찬성한다, 반대한다. 자, 반대가 24명으로 늘었습니다. 긴급 대국민 여론조사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 24명, 찬성은 못 헤아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최소한 500명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여론조사 참여 좀 하고 가시죠. 예, 예.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 씨발 찬성 어느 이름만 있으시나? 아니, 퇴진에 찬성하면 여기에. 아. 반대는 여기에. 아. 퇴진에 찬성. 예. 네. 나는 내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나는 다들 반나 싶어. 이게 거꾸로 됐으면 절단 나지. 절단 나죠. 찬성하시나 봐. 일품이에요. 예.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아, 반대하십니까? 아유, 반대해야지.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 반대 24명. 조국 문재인 동반 퇴진에 찬성 와이래 만노. 반대는 24명.
자, 여러분 오늘 대구 북구 상격동 상격종합시장 앞에서 여론조사, 대국민 여론조사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7시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 배도 고프고 힘이 드네요. 7시까지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문재인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여론조사 중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거 언제 붙였지? 안 붙였지? 조금 전에 24개만 맞는데 23개? 23개? 24개. 야, 깜짝 놀랐습니다. 변동사항 없습니다. 24명. 자, 여론조사 동참하고 하세요. 하나 붙이고 하시죠. 붙였어요. 아까? 예. 네. 우린 당이 아니고, 시민, 대구 시민단체입니다. 정정당당 코리아. 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한 잔해. 자, 여론조사 동참하고 가세요. 예,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뭐 좌파들 기분 나쁘게 쳐다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짓말 해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 드러납니다. 하나 붙이고 가시죠. 아니 뭐 좀 제대로 보셔야지.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노점 하시는 분이 수고한다고 소주 한 잔을 하고 가시라 그러는데 제가 소주 먹을 수 없고. 조국 동반 퇴진 여론조사 하신다. 자,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하나 붙이고 가세요. 어, 그래. 하나 붙였어? 안 붙였어? 응. 이따가. 응. 아, 배가 고픈데 소주 먹으라 그러면 안 되죠. 아, 배가 고픕니다.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네, 하나 붙이시면 됩니다.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돈 안 받습니다. 하나 붙이고 가세요. 학생 하나 붙일래요? 네. 문재인 퇴진에 찬성해요, 반대해요? 찬성해요. 네. 파이팅. 한 장 붙이고 가죠. 스티커. 예. 문재인. 예. 너무 공간 퇴진에 찬성한다. 반대. 자,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그냥 가지 마시고.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에 찬성하시. 자,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아, 니 좋은 데 붙여라.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하나 붙여. 네, 붙이셔야지, 그러면. 안 돼요.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이야기 많이 해줘요. 요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에 올려. 요서 찍어가지고. 자, 하나 붙이고 가세요. 이게 정당 이런 거예요? 아니야, 시민단체야. 근데 교육 잘 받았나 안 보잖아. 자, 여론조사 참여 좀 하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아니, 붙이고 와요. 뭐가 급한데? 자. 뭐가 급한데?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동반 퇴진. 아, 맞다. 네. 찬성한다. 반대한다. 자, 사장님 이거 하나 붙이고 가시죠. 예? 네? 내가 갖다 붙여드릴게. 예, 대구 사람들 다 참여해야죠. 자, 이거 하나 붙이고 가세요. 예? 네? 24명.
아, 무슨 마이크가 아, 2분을 못 버티고 에, 배터리가 떨어졌었습니다. 자, 7시가 지났습니다. 여론조사 참여 좀 하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자, 우리 퇴사단 이영남 대표님 10월 3일 서울 집회 공지 많이 많이 좀 올려주세요. 자, 여론조사 참여 좀 하고 가세요.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여론조사 중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세요. 자, 우리 퇴사단 이영남 대표님 예, 홍보할 시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 방송 잠시 연장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여론조사 중입니다. 참여하고 가세요. 자,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여론조사 중입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 저, 퇴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반대는 여기고 퇴진에 찬성은 여기고 퇴진을 해라 여기 퇴진하지 마라 여기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전직 실어민 출신 예, 김영달 씨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자, 어머니 잠깐 비켜주세요. 예.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대구 북구 상격동 상격종합시장 앞에서의 대국민 여론조사 문재인 조국 동반 퇴진 찬성 반대 반대 24명입니다. 24명 찬성 500명은 넘어요. 제가 이거 다 헤아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대충 말씀드리는데 500명은 넘습니다. 자, 이게 진짜 우리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조국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좌파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릴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빨리 정신 차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여론입니다. 자, 돌아올 시간 드리겠습니다. 좌파들.
자, 오늘 대구 북구 상기역 종합시장 앞에서의 긴급 대국민 여론조사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내일 또 현장에서 여론조사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관리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엥! 호! 스티커 하나 붙이고 가세요.